2018학년도 고2 9월 모의고사 39번 문제입니다. At their heart,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games, 게임들이요, differ, 다릅니다. From other media, 다른 매체랑은 다르대요. 즉, 의역을 많이 했죠. 본질적으로 보면, 게임은 다른 매체랑 상당히 다르대요. In one fundamental이니까, 한 가지 중요한 방식에서, 즉, 기본적인 거니까 중요한 방식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 방식이 뭐죠? 부가 설명 들어갔습니다. They, 게임들은요, offer, 제공을 해요. Players, 반전 목적어인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the chance,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다르죠. 그 기회라는 것은 to influence,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렇죠? Outcomes, 결과들에 있어서요. 그래서 멀티 엔딩도 있잖아요. 내 선택에 따라서 주인공의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Through their own efforts, 그들 자신의 노력을 통한 결과를 영향을 줄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준대요. With rare exception이니까요.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드문 예외와 함께네요. 드문 예외와 함께. This is not true of film이니까요.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드문 예외와 함께라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나 소설이나 텔레비전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래요. Readers and viewers, 독서가와 시청자인데요. 이 다른 매체들의 독서가와 시청자들은 follow along, 따라간대요. 그냥 쫓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흐름을. 분사구문 나왔습니다. Reacting, 반응만 하면서요. 어디에? To the story, 이야기에 반응하고요. It's twist and turns니까 막 꼬이고 꼬이고 얽히고 설켜 있는 재밌는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반응만 하면서요. 뭐 없이요, 대신. Without having a direct personal impact니까 직접 개인의 영향을 갖지 못하면서요. On the events, 그 사건들인데요. 목적격 관계명사 대시 생략됐고요. 그들이 목격하는 사건에 영향을 못 끼치고, 아,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구나. 반응만 할수 있는 거, 보기만 하는 거죠, 보기만. 얘는 필요 없으니까 날려버릴게요. 인 게임즈. 근데 이제 소재가 바뀌었죠. 하지만 이 정도의 느낌이겠네요. 게임에서는요, players, 선수, 즉,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have the unique ability.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To control,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What falls가 what 명사절로 걸었고요. 아, what unfolds니까. 여기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자동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펼쳐지는 것, 한마디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생하는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마치 약간 신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드 메이어라는 사람이요. 누구냐면요, 게임 디자이너예요. 그 사람이 as는 처럼이겠네요, 접속사. Once said, 한때 말했던 것처럼 하면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끝내면 좋은 문장은 아닌데 부사절로 끝낸 거예요. 좋은 게임은요, 일련의 흥미로운 선택들이 있는 게 좋은 게임입니다. 즉,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끝내버린 거예요. 뭐,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는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게임도 선택지가 있긴 있어도 그건 정해져 있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재창조는 아니에요. 미리 따지면. 어쨌든 글쓴이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게임이 다른 매체를 가는 점보다 일련의 흥미로운 선택이 있다라는 거였었죠. 그렇죠? 이제 어법 잡아드리고, 변형 문제 잡아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은 필요 없는 거랬습니다.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얘는 to influence 밑줄쳐도 괜찮고요. 투부정사를 형용사 등용법으로 chance 꾸며주고 있었습니다. chance. reacting 분사구문이었어요. 얘는 follow랑 병렬인 것처럼 react 그냥 하면은 안 돼요. 하지만 뭐는 가능했죠? and 붙여놓으면 가능하댔어요. 분사구문은 and react 가능합니다. Without 전치사 뒤에 동명사 having이죠. having.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었죠. 얘 위치도 가능한 거죠, 한마디로.
하지만 여기 사건하는 장소 같잖아요. 오답으로 where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관계부사 안 됩니다. To control, 투부정사 형용사정법이니까 밑줄 쳐도 괜찮고요. 얘 what은 뭐가 되면 안 돼요? 대시되면은 안 되죠. 인터레스팅 ed 되면은 안 되고요. 분사 태 문제죠. ing냐 pp냐 interesting입니다. 글의 순서 잡아볼게요. 여기를 잘라야 돼요. 대신 변형이 좀 필요해요. 여기를 잘라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야 글의 순서가 가능합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요. 끝이에요. 별로 없죠, 이거.